지금으로부터 약 138억 년 전, 찰나의 순간에 일어난 우주 역사상 최고의 대사건 빅뱅. 빅뱅은 약 1초 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보다도 넓어지며 인간의 시간으로 21세기인 현재는 감히 우리가 넘볼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해지고 비대해졌습니다. 비록 인간이 탄생하던 순간인 400만 년 전부터, 아니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던 순간부터 모두가 우주의 비밀을 궁금해했지만 본격적으로 우주에 대해 탐구하기 시작한 시간은 아직 몇백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니 아직까진 우주의 비밀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없는 상황이죠. 그래도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는 점점 더 멀리에 있는 우주까지 탐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 너머, 우리가 본 우주의 저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 길이 없는데요. 과연 우주의 바깥, 아직까지 우리가 가지도 보지도 못한 그 미지의 세계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138억 년 전,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작은 기본 입자보다도 작았던 한 점 우주.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무한대의 밀도를 가지고 있던 이 점은 한순간에 엄청난 폭발력을 자랑하며 마구잡이로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1초도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시간 만에 한없이 작았던 이 점은 광활한 우주를 만들어내었고, 그로부터 90억 년 후 우리 인류를 탄생케 한 존재 지구가 탄생합니다. 또다시 수십억 년 후 자신을 만들어낸 지구를 정복하고 지구의 지배자가 된 인류. 이제 인류의 욕심은 지구를 넘어 우주로 향합니다. 그렇게 1977년 우주의 본질을 밝혀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항해자 보이저 호를 발사하죠. 우주의 끝을 향해 날아가는 보이저 호가 지구에 정보를 제대로 보내기만 하면 이제 우주의 끝은 물론 우주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간 우주의 본질을 밝혀내기 위해 우주의 끝을 향해 한없이 날아간 보이저 호. 그런데 보이저 호가 보내는 정보들을 파악하면 파악할수록 오히려 인류는 우주의 본질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을 날아가도 우주의 끝은커녕 우리가 미미한 존재라는 사실만 일깨워줄 뿐이었습니다. 보이저 호가 우주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속도보다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보이저 호보다 조금 더 빠른 탐사선을 개발해 발사하면 되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그 생각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아인슈타인을 세계적 스타 반열에 오르게 한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논문, 특수상대성 이론. 그의 이론에 따르면 이 우주상의 빛보다 빠른 물체는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질량이 무한대에 가까워져 아무리 수없이 에너지를 쏟아부어도 우리는 빛의 속도의 절반에도 가까이 가기 힘들었죠. 그렇다면 빛의 속도의 절반, 아니 그 절반의 절반이라도 낼 수 있다면 우주의 끝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특수상대성 이론이 발표될 무렵 당시 과학계에서 우주는 정적인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팽창하지도 수축하지도 않는 정지된 상태를 유지한다고 믿었죠. 아인슈타인조차 우주는 정적이라 믿으며 우주를 서술하는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인류가 우주를 쉽게 이해하도록 놔두지 않았습니다. 1927년 벨기에의 천문학자 르메트르가 우주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만 것이죠. 그리고 연구 결과 그 팽창 속도는 우주에서 가장 빠른 존재 빛보다도 빨랐습니다. 다시 말해 인류가 수없는 도전 끝에 빛의 속도에 가까운 탐사선을 만들지라도 그 사이에 우주는 빛의 속도보다 더욱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우주에서 빛보다 빠른 게 없다고 말했지만 지금 이 상황은 빛의 속도를 정한 그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공간이 팽창한다는 사실은 인류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별들과 빛보다도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것이었죠. 다시 말해 우리가 아무리 빛의 속도로 우주의 끝을 향해 달려가도 절대 우주의 끝을 볼 수 없으며 반대로 우주의 끝에 있는 빛도 아무리 영겁의 시간이 흘러도 우리에게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즉 우주의 끝에 있는 빛이 우리에게 도달할 수 없다. 우리는 우주의 끝을 볼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과학에서는 이것을 바로 이렇게 부르죠. 관측 가능한 우주. 현재 우리의 과학기술로는 우주의 끝에 가보기는커녕 간신히 팽창 속도를 이겨낸 빛이 보낸 우주만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기력하게 우주를 바라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는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죠. 그렇다면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과연 얼마나 될까? 우주의 역사가 138억 년이니 정확히 138억 광년만큼 관측할 수 있는 것일까? 얼핏 봤을 때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간과하고 있죠. 바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 지금 지구에 도달하고 있는 가장 먼 빛은 138억 년 전의 빛이 맞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또 팽창했습니다. 다시 말해 138억 년 전 빛을 보낸 물체는 팽창에 팽창을 거듭해 태초보다 훨씬 먼 465억 광년 위치까지 멀어져 버리고 만 것이죠. 따라서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138억 광년이 아니라 지구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약 465억 광년인 구형태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야속하게도 우리는 관측 가능한 우주에도 모두 가볼 수 없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 말 그대로 관측이 가능한 우주의 범위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는 관측이 가능한 우주를 지칭하는 것일 뿐 우리가 가볼 수 없는 공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려 465억 광년의 구형태의 우주를 관측할 수 있는 것도 우주가 팽창하기 전 별이 낸 빛이 간신히 우리에게 닿았을 뿐 정작 그 빛을 낸 별은 한참 동안 팽창해 현재는 우리로부터 465억 광년 떨어진 곳에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465억 광년의 우주를 관측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빛은 수십억 년 전 빛을 내었던 별의 위치를 보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현재 상태의 우주를 정확하게 관측할 수 있는 범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경계를 바로 우주론적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언젠간 우리가 빛의 속도에 도달해 우주를 누비게 되어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공간은 우주론적 사건의 지평선까지가 한계인 것이죠. 이 우주론적 사건의 지평선의 크기는 관측 가능한 우주보다 한참 작은 반지름, 약 133.7억 광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리학의 법칙을 뒤엎어버리는 과학기술이 발견되지 않는 한 우리는 우주의 끝을 직접 관측할 수도 갈 수도 없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주의 끝, 아니 그 너머를 영원히 알 수 없는 것일까? 물론 현존하는 기술로는 우주의 끝에 대해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우리의 인간이 지금까지 발전할 수도 없었겠죠. 우리는 지금까지의 이론들과 상상력을 기반으로 우주의 끝에 대한 이야기를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가장 많은 신뢰를 받는 이야기는 우주 공간 너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무의 상태이다 라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주 공간 너머가 무의 상태이지 그곳이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우주의 바깥에는 정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 어떤 입자 하나 존재하지 않는 우리가 지금껏 겪어본 적도 볼 수도 없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곳이라고 지칭할 수도 없겠죠. 다소 허무하긴 하지만 이 우주의 바깥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학설의 정설이죠.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리는 우주의 바깥을 경험할 수 없고 만약 우주의 경계라는 곳을 넘게 된다면 반대편 우주의 경계에 닿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수천 년간, 아니 엄청난 시간 동안 우주의 끝에 대해 고민해왔던 시간이 무력해지는 순간이죠. 하지만 이 역시 아직 우리의 과학이 부족해서 밝혀내지 못할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우주의 바깥에 새로운 차원의 우주가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를 시뮬레이션하고 있는 고차원의 존재가 기다리고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적 사고를 멈출 수 없습니다. 이런 신비한 사실들을 알지도 못하고 죽는다는 게 너무 억울하니 말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갈 수 없는, 아니 볼 수도 없는 공간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넓은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우주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신 단어일 겁니다. 암흑이라는 매력적인 단어가 미지의 공간인 우주를 설명해 줄 것 같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 우주에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합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우주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천체들은 전체 우주의 약 5%밖에 되지 않으며 거의 대부분인 95% 중 26%는 암흑물질이, 69%는 암흑에너지가 차지하고 있죠. 하지만 이들이 우주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고 할지언정 우리는 이들이 왜 생겼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저 우주에서 일어나는 몇몇 현상을 가지고 그들에 대해 알아갈 뿐이죠. 1900년대 초반 상대성 이론을 비롯한 수많은 논문을 발표하며 현대 과학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린 세계의 천재 아인슈타인,
그의 이론은 지금까지 세상을 바라보았던 과학의 관점을 뒤바꿔 놓았으며 인류의 과학이 한 단계 진보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그렇게 1933년 스위스의 물리학자 프리츠 치비키는 은하들을 관측하던 중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해냅니다. 그는 3억 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 머리털 자리 은하단 속 은하들의 움직임을 관측했는데 이들의 속도가 너무나도 빨랐던 겁니다. 이 정도 속도라면 은하들이 진작에 은하단을 벗어났어야 했죠. 그런데도 은하들이 은하단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이들의 어마어마한 원심력을 이길 중력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은하단 속에 이들의 원심력을 제어할 질량이 큰 천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그 은하단에 보이는 별들의 질량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처음에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으나 실험에서는 그 어떠한 오류도 찾아볼 수 없었고 결국 이와 같은 결론에 다다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질량이 있을 수 있다. 즉 암흑물질의 존재를 예측한 것이죠. 암흑물질이라는 개념의 탄생 이후 우주의 거대한 미스터리였던 점이 하나 둘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인슈타인이 한 번 더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그 유명한 우주상수였죠. 일반 상대성 원리에 의해 질량을 가지고 있는 천체는 모두 중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주에 존재하는 천체들은 각자가 가진 중력에 이끌려 어느 순간에는 모두 한 점에서 만나 대폭발을 해야만 했죠. 하지만 당시 사람들이 바라본 우주는 너무나도 평화로웠고 정적 우주론을 지지하던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한 점으로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주상수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 르메트르, 허블에 의해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아인슈타인은 일생일대의 실수라며 우주상수 도입을 철회하게 되죠. 그런데 1998년 나사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관측을 하게 됩니다. 우주가 이전에 생각하던 팽창 우주와는 달리 계속적으로 가속 팽창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왜 팽창하는 걸까요? 분명 우주에는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이 존재하고 거대한 우주 스케일에서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중력인데 왜 가까워지기는커녕 멀어지냐는 겁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천체들 간 중력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강한 청력 에너지가 필요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과거 철회했던 우주상수의 개념이 다시 한번 필요해진 시점이었죠. 결국 우리는 그 알 수 없는 미지의 힘을 암흑에너지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이렇게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우리 과학 역사에 탄생하게 되죠. 예상하셨겠지만 이들이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원시 블랙홀, 비활성 뉴트리노, 혹은 원자가 되지 못하고 남은 쿼크 덩어리 등이 암흑물질을 만들었다는 가설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 역시 아직까지는 이들의 탄생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지 못하고 있죠. 암흑에너지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런데 불과 몇 달 전 하와이 대학이 주도하는 17개국이 참가한 국제연구팀이 놀라운 논문을 하나 발표합니다. 바로 암흑에너지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였죠. 아직까지 우리는 당연하게도 암흑에너지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주를 팽창시키는 신비한 힘이라는 것밖에는 말이죠. 다만 이와 관련된 가장 유력한 가능성은 암흑에너지가 우주 공간 자체에 내포된 공간의 에너지, 즉 진공에너지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우주가 텅 비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곳은 비어있지 않고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진공에너지는 공간 자체가 가진 에너지이기 때문에 공간이 넓어지면 그에 비례해서 진공에너지 역시 증가할 겁니다. 즉 우주가 팽창하게 된다면 공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곳에 속한 진공에너지 역시 늘어나게 되겠죠. 연구진은 이 점에서 기인해 블랙홀에 대해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안에는 진공에너지가 존재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주가 팽창하게 되면 블랙홀의 크기 역시 늘어나 그 안에 품고 있는 진공에너지 역시 증가할 거라고 하죠. 그런데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 우주상 모든 에너지는 보존되어야 하는데요. 결국 블랙홀이 더 많은 에너지를 머금게 된다면 블랙홀 바깥의 우주 공간은 그 늘어난 에너지에 상응하는 음의 에너지가 생겨야 하겠죠. 그리고 이 음의 에너지가 바로 암흑 에너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럴듯 해 보이면서도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이 우주를 팽창시키는 주범인 암흑 에너지를 탄생케 한다는 것은 쉽사리 믿기가 힘든데요.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빨아들일 것이 없는 블랙홀의 질량이 점점 커지는 것을 관측해내는 데 성공해내며 이들의 논문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즉, 이 우주를 팽창시키는 암흑에너지는 다름 아닌 블랙홀에서 탄생한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된다면 이 우주에는 점점 암흑에너지가 많아지게 될 것이고 이 우주가 가속 팽창하는 이유 역시 설명이 되는데요. 아직 우주 팽창과 블랙홀 질량의 상관관계를 밝힌 것일 뿐 인과관계를 규명한 것은 아니니 추가적인 관측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우주가 그렇게 크고 오래되었다면 우주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생명체가 이루는 문명의 수준이 우리와 비슷할지, 아니면 우리를 아득하게 초월할지, 아니면 이제 막 문명이 시작되는 것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외계 생명체를 찾을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인간뿐 아니라 외계 생명체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잣대가 무엇이 있을까요? 이에 대해 1964년 소련의 천문학자 니콜라이 카르다쇼프는 명쾌한 해답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에너지 사용량이었죠. 다시 말해 고도로 발전한 문명들의 수준을 총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구분해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400만 년 전 우리 인간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시절부터 계속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늘려왔습니다. 손을 쓰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기 시작했고 거기다 불까지 발견하며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죠.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는 화약, 증기기관, 원자력 에너지 등 지구에 있는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왔습니다. 그렇게 에너지 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우리 문명도 눈에 띄는 발전을 이뤄내었죠. 연구에 따르면 1800년과 2015년 사이에 인구는 고작 7배 증가했는데 에너지 사용량은 25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에너지 사용량을 문명 발전 정도의 척도로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겠죠. 게다가 우리는 에너지를 사용함에 있어 100%의 효율로 사용할 수 없는데 에너지 변환 과정에서 일부는 필연적으로 다른 에너지로 방출되기 때문인데요. 이 에너지는 지구를 벗어나 우주에까지 방출되고 우주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우리의 흔적, 열 에너지를 분명히 관측할 수 있을 겁니다. 문명이 제 아무리 발달했다더라도 우주의 절대적인 규칙인 열역학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에 지적 생명체가 사는 곳에서는 분명히 열 에너지 형태로 에너지를 분출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그보다 더 발달해 에너지의 흔적조차 지울 수 있는 신과 같은 외계 생명체가 있다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찾는 외계 생명체는 그런 신이 아닌 그저 우리보다 조금 진보하거나 뒤처진 외계 생명체의 유무입니다. 때문에 에너지 사용량을 척도로 외계 문명을 찾는 것은 꽤나 타당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 기준을 바로 카르다쇼프 척도라고 부릅니다. 그에 따르면 문명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1단계, 자신의 행성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 2단계, 별과 항성계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 3단계, 그들 은하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 4단계, 여러 은하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 1단계부터 살펴보죠. 만약 어떤 행성에 외계 생명체가 나타나 무리를 이루고 활동을 시작했다면 필연적으로 행성의 에너지를 이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치 우리 인류처럼 말이죠. 그리고 점점 행성의 자원이 부족하다고 느낀 외계 생명체는 이제 우주 바깥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겠죠. 그렇게 그들의 눈에 처음 들어온 에너지원은 자신들을 품어주고 있는 항성, 별입니다. 이들은 매분 매초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내뿜고 있는 항성의 에너지를 이용하려고 할 겁니다. 현재 과학자들이 낸 아이디어에 의하면 진보한 문명은 항성을 태양광 패널 같은 것으로 둘러싸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온전히 사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다이슨 구체 혹은 다이슨 스피어이죠. 만약 우주 어딘가에 존재하는 외계 생명체가 이 다이슨 구체를 만들어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 우주에서 이 거대한 구조물 다이슨 구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문명일지라도 다이슨 구체의 바깥에서 나오는 복사 에너지까지 차폐할 방법은 없을 것이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이 문명은 3단계를 향해 달려갈 겁니다. 하지만 3단계는 우리보다 너무나도 앞서 있는 문명이라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인데요. 우리가 지금껏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물리 법칙을 발견했을 수도 있고 우주의 영원한 비밀인 암흑에너지와 암흑물질의 사용 방법을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3단계는 우리 문명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진보한 문명이겠죠. 그리고 4단계는 우리의 상식을 아득하게 뛰어넘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일 겁니다. 이런 진보된 문명이 우주에서 별과 은하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면 분명 우주 어딘가에는 그 흔적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2단계에서 사용하는 다이슨 구체라거나 혹은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구조물을 말이죠. 만약 우리가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진보한 문명이라면 우리는 그를 신이라고 불러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신이라고 부를 그 존재, 외계인이 실존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들을 만날 수 있느냐였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뛰어넘는 엄청난 문명을 가지고 있건, 혹은 우리보다 한참 뒤떨어진 문명을 가지고 있건, 일단 우리가 그들을 만나기 위해선 우린 우주 밖으로 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우주의 문명 발전 기준에서 어디까지 왔을까? 칼 세이건의 저서 코스믹 커넥션 우주에서 본 우리에서는 이 카르다쇼프 척도를 조금 더 세분화하였는데요. 예를 들어 에너지 소모량이 100파트와트인 문명은 1.1단계, 1엑사와트를 소모하는 문명은 1.2단계로 분류하는 식이었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 문명은 어디까지 왔을까? 그에 따르면 2022년 인류 문명은 0.73단계라고 합니다. 1단계에 꽤 가까이 접근한 것 같지만 이 정의에 따르려면 에너지 소모량이 지금보다 500배는 많아져야 비로소 1단계에 도달할 수 있어지죠.
그럼 500배까지는 과연 얼마나 걸릴까? 지금보다 500배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재 쓰는 에너지원들인 화석연료, 수력, 풍력, 지열은 물론 핵분열 에너지 등은 언젠가는 공급에 한계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태양광 발전의 경우 지구 표면의 20%를 효율이 50% 정도 나오는 태양광 패널로 뒤덮었을 때에야 1단계 문명의 필요 에너지량을 충당 가능한데 현재 태양광 발전의 낮은 에너지 효율을 생각해보면 아직까지는 매우 어려운 이야기죠. 즉,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인데 현재로서 가장 가능성 있는 후보는 바로 핵융합 발전입니다. 그것도 희귀한 삼중수소나 헬륨3가 아닌 경수소, 중수소 등 흔한 재료를 사용하는 핵융합 발전이어야 하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삼중수소나 헬륨3를 이용하는 핵융합 발전조차 언제 상용화될지 알 수 없는 실정인데요. 그래서 0.73단계인 지금과 1단계의 수준을 비교하자면 산업혁명 이전과 현재의 수준 정도라고 하죠. 많은 과학자들은 인류가 1단계 문명에 접어드는 시기를 21세기 말 혹은 22세기 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 우리들의 예측대로 앞으로 100년 후 우리 인류가 1단계 문명에 접어들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을 겁니다. 아바타, 기동전사 건담, 스타트렉같이 웬만한 SF물에 나오는 문명 정도는 가볍게 도달하게 되겠죠. 과연 우리는 앞으로 100년 후 정말 영화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될까요? 우리는 정말 지구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갈릴레오 갈릴레이, 아이작 뉴턴, 알버트 아인슈타인 등등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하기 힘든 여러 과학 천재들에 의해 우리는 불과 100년 전엔 생각도 하지 못했던 여러 문명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문명이 발달했더라도 아직까지 우리가 풀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이 우주가 시작된 이유였습니다. 아니,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우주의 끝이 존재하는지조차 우리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우주의 끝에 대한 개념은 어느 정도 정립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우린 그곳에 도달할 방법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주에 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질문은 아마 다음과 같을 겁니다. 우주는 끝이 있는가? 인류의 탄생 이래 가장 오랫동안 인간을 괴롭혀온 질문으로 절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불과 100년 만에 산업혁명으로 지구 역사의 패러다임을 바꿔놓고 각종 기계들과 고성능 AI를 만들며 다시 한번 과학의 혁명을 일으켰지만 우리는 아직도 이 질문에 대해 어떤 명쾌한 해답도 내놓을 수 없습니다. 우주의 끝에 가보기는커녕 우주의 끝이 있는지 관측할 수 없으니 말이죠. 관측 가능한 우주, 우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단어에 대해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를 가리키는 단어로 과거에 출발했던 빛이 언젠가는 지구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곳들을 의미합니다. 그 덕에 우리는 수십억, 수백억 광년 떨어진 곳의 우주를 관측하며 우주 탄생의 역사에 대해 조사하고 우리 별들의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현재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반지름이 465억 광년인 구 형태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465억 광년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의 우주는 관측하지 못할까? 당연히 465억 광년 뒤에도 우주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주에 대해 생각할 때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우주는 팽창한다는 것이죠. 아인슈타인을 시작으로 수많은 과학자들은 우주의 형태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고 허블이 은하가 후퇴하고 있다는 걸 밝혀내며 우리는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그 속도는 더욱 빠르다는 것까지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팽창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빠를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 우주의 팽창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빨라지는 지점이 있고 그 지점부터는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해 관측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게다가 암흑에너지에 의해 우주의 팽창 속도는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많은 우주의 영역이 관측 불가능한 영역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측 불가능한 영역으로 넘어간 곳의 우주는 인류가 우주의 종말까지 기다리더라도 영원히 관측이 불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슬픈 사실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아마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하면 많이들 블랙홀을 떠올리실 겁니다. 블랙홀의 중력 크기가 빛조차 빨아들일 정도로 강해져 사건의 지평선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 지평선 밖에서는 어떠한 정보를 감지할 수 없게 되는 경계를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사건의 지평선은 비단 블랙홀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우주의 관점에서만 봤을 때에도 존재하는 개념이었죠. 우주론적 사건의 지평선은 암흑에너지로 인해 발생하는 우주의 팽창에 의해서 생기는데요. 암흑에너지로 인해 우주 공간 자체가 팽창하면서 모든
얻은 은하는 서로 멀어지고 있고 서로 간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속도도 계속해서 빨라지죠. 그런데 우리 은하와 어떤 외부 은하 사이의 거리가 너무 먼 경우 서로 간에 멀어지는 속도가 광속을 넘게 되는 특이점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외부 은하에서 출발한 빛이 물리적으로 절대 지구에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우주론적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관측 가능한 우주랑은 다른 게 무엇일까? 관측 가능한 우주 역시 외부 은하에서 출발한 빛이 물리적으로 지구에 도달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니었나요? 관측 가능한 우주란 현재 시점에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범위를 말하는데요. 관측 가능한 우주 내의 은하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유는 그 은하들에서 빛이 출발하는 당시까지만 해도 그 은하는 우리의 우주론적 사건의 지평선 내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외부 은하의 빛은 우주가 팽창하기 전 우주론적 사건의 지평선 안에 있었던 은하가 빛을 내줬기 때문이고 그로부터 수십억 년의 시간이 흘러 우리 지구에 닿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십억 년의 시간 동안 우주가 팽창하며 그 빛을 쏴줬던 은하는 엄청나게 멀어져 버렸고 우리는 2023년 현재 그 은하가 내는 빛 대신 수십억 년 전 그 은하가 냈던 빛만 관찰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은 그 은하가 수십억 년 전에 내뿜은 과거의 빛이며 그 은하가 내뿜는 빛은 영원히 우리에게 도달할 수 없게 된다는 건데요. 때문에 우주론적 사건의 지평선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보다 훨씬 작습니다. 약 133.7억 광년이라는 크기 역시 굉장히 넓어 보이지만 이는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의 6%에 불과하며 나머지 94%는 우리에게 과거의 모습만을 보여줄 뿐 현재 그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과 우리가 우주의 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우주상에서 빛보다 빠른 물질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인류가 그 어떤 노력을 하던 빛보다 빠른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아까 우주론적 사건의 지평선에서 약 133.7억 광년을 넘어선 시점부터는 그곳에 존재하는 은하가 아무리 열심히 빛을 방출하더라도 암흑에너지에 의한 우주 팽창으로 은하가 점점 멀어져 우리에겐 수십억 년이 흘러도 닿을 수 없다고 말했었는데요. 다시 말해 이는 우주상에서 가장 빠르다는 물질 빛조차도 약 133.7억 광년을 넘어선 시점부터는 우주론적 사건의 지평선 이후에 있는 은하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현재 인류가 빛의 속도에 가까운 탐사선을 만들었더라도 우리 인류의 한계는 약 133.7억 광년이라는 것이죠. 그나마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6%의 공간 역시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사라질 것이고 결국 우주론적 사건의 지평선 안에는 은하가 몇 개 남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약 1500억 년 정도가 지나면 대부분의 외부 은하군이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시간이 지나 더 이상 외부 은하군에 도달할 수 없게 되기 전 최대한 빨리 광속에 가까운 탐사선을 개발해 최대한 많은 외부 은하들의 인류를 보내 개척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500억 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먼 미래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 일리가 있는 말이죠. 하지만 2023년 현재 우리 인류는 광속은커녕 비교하기도 미안할 정도로 느린 탐사선밖에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개발한 탐사선 중 가장 빠른 속도를 가진 것은 2018년 8월 나사에서 발사한 파커 솔라 프로브 호인데요. 태양 근접 비행을 위해 발사된 파커 솔라 프로브 호는 태양 표면 기준 850km까지 근접하며 많은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죠. 하지만 태양의 엄청난 중력을 견디기 위해서는 그에 반대되는 힘인 원심력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엄청난 속도로 태양을 공전하여야 하고 그 속도가 무려 초속 163km, 시속 58만 6천km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엔 조금 더 태양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시속 69만 km를 도전하고 있다고 하죠.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 인류의 과학기술도 상당히 많이 발전한 것 같아 보입니다. 시속 69만 km라니 2에서 3초 정도면 서울에서 부산을 주파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속도이죠. 하지만 빛의 속도에는 좀, 아니 턱없이 미미한 수치였습니다. 빛은 시속 11억 킬로미터 정도로 우리가 가장 빠르다고 자랑하는 파커 솔라브 프로브 호는 광속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했는데요. 광속의 1%는커녕 약 0.06%밖에 도달하지 못했죠.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국부 은하군에서 가장 가까운 마페이 은하군조차 1100만 광년이 떨어져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외부 은하군의 문명을 퍼뜨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나 다름없을 겁니다. 이는 다시 말해 우리가 빛의 속도에 근접한 탐사선을 만들지 못한다면 우주의 끝은커녕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국부 은하단조차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주의 절대 진리인 빛보다 빠른 물질을 만들어내거나 차원을 넘나들 수 있는 웜홀을 발견하지 않는 한 말이죠. 그리고 만약 우리가 다른 은하군으로 문명을 퍼뜨리는 것을 실패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 국부 은하군에 갇혀 우주에 대해 그릇된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주에는 원래 우리 은하군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우주는 팽창하지 않는다. 우주에서 유일한 생명체는 우리밖에 없다라고 말이죠. 다행히 우리는 빛의 속도에 근접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높이 110m에 3000톤에 육박하는 유인 우주선을 가속하는 데에는 많은 힘이 들었지만 그보다 훨씬 가벼운 인공위성을 빠르게 가속시키는 건 비교적 쉬웠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에 비해 훨씬 작은 존재라면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에 인류는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 상당히 작은 존재, 입자를 가속시켜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입자 가속기, 유럽 입자 물리연구소의 대형 강입자 충돌기로 양성자를 빛의 속도에 99.999999%까지 가속시키는 데 성공하였죠. 하지만 사람을 태운 우주선 정도의 크기를 빛의 속도까지 가속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였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에너지였습니다. 움직이는 물체는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운동에너지는 커지게 되죠. 대형 강입자 충돌기 LHC에서 가속되어 날아가는 양성자의 운동에너지는 6조 5천억 전자볼트로 이를 인간의 열량으로 환산하면 40억분의 1칼로리밖에 되지 않는데요. 성인이 하루 권장 섭취량이 2000칼로리인 것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적은 에너지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질량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제곱 그람밖에 되지 않는 양성자를 빛의 속도 99.999999%에 도달하게 하는데 이 정도의 에너지가 들었다는 점입니다. 즉 다시 말해 1g의 에너지를 빛의 속도에 근접하게 가속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만 무려 150조 칼로리 정도 되는 것이죠. 이는 휘발유 200억 리터를 태워야 나오는 에너지로 2021년 대한민국이 1년 동안 소비한 휘발유의 4분의 1 분량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빛의 속도에 쉽게 도달할 수 없는 이유가 나오게 되는데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공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F는 MA와 E는 MC의 제곱. 여기서 F는 힘을, M은 질량을, A는 가속도를, E는 에너지를, 다시 M은 질량을, C는 광속을 의미하죠. 우리가 M의 질량을 가진 물체에 F라는 힘을 주게 되면 물체는 A라는 가속도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F를 계속해서 2F, 3F, 4F 등등 점점 늘려나가면 가속도 A 역시 2A, 3A, 4A 등등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빛의 속도에 근접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엄청난 가속도를 받아 빛의 속도에 근접하게 된 물체 M은 갑자기 질량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동등성 원리에 의해 어마어마한 운동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하였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 M의 질량을 가진 물체에 특정 힘을 가해 빠르게 만들었더니 더 이상 그 물체의 질량은 M이 아니라 10만, 100만 M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질량이 늘어난 만큼 가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고 또 에너지가 커진 만큼 질량은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물체가 빛의 속도에 근접할수록 그 질량은 무한대에 가까워지게 되고 이에 필요한 에너지 역시 무한대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아쉽게도 우리가 빛의 속도에 도달하는 건 무한한 에너지원을 발견하지 않는 한 불가능할 겁니다. 이번엔 E는 MC의 제곱을 다르게 해석해봅시다. 시간이 흘러 인류는 질량 M을 완벽하게 에너지로 바꾸는 기술을 개발하였고 그 에너지를 100%의 효율로 우주선이 나아가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마 그것을 광자 로켓이라고 부를 겁니다. 만약 이런 말도 안 되는 효율의 광자 로켓을 개발하게 된다면 우주 여행이 조금 더 현실화되지 않을까요? 이런 가정 속에서 우리는 이 우주선이 목표 속도까지 도달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을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선이 아까 경험해봤던 빛의 속도 99.999999%에 도달하는 데에는 무려 우주선 질량의 14,000배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쉽게 말해 1톤의 질량을 가진 우주선을 빛의 속도 99.999999%에 가깝게 가속하는데 필요한 연료의 양만 14,000톤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이 연료를 100%의 효율로 사용하였을 때 말이죠. 다시 돌아와 우리가 의미 있는 우주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은하계를 벗어나야 할 겁니다. 다행히 우리 은하계로부터 약 250억 광년 떨어진 곳에 안드로메다 은하계가 있었죠. 조금 더 나아가 이 우주선이 빛의 속도에 99.999999999%에 이르렀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계인 안드로메다까지 약 10년 정도면 갈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때 필요한 연료의 양은 무려 우주선 질량의 50만 배, 우주선이 1톤이라면 필요한 연료의 양은 무려 50만 톤이라는 것이었죠. 50만 톤이라는 숫자가 너무 거대하여 감조차 잡히지 않는데 이 정도의 양이라면 롯데타워의 3분의 2 정도 되는 무게이죠. 다시 말해 원활한 우주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매번 우주선의 뒤에 롯데타워를 달고 다녀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물리적 사실에 의해, 특히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 우리는 우주의 끝에 직접 가는 건 아직까지 불가능해 보입니다. 물론 아인슈타인이 로젠과 함께 연구한 아인슈타인 로젠 다리, 다시 말해 웜홀이나 기타 새로운 개념들을 사용해 우주를 여행할 수는 있겠지만 21세기에는 우주의 끝에 도달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우주의 비밀을 영원히 알 수 없는 걸까? 당연히 우리 인류는 또다시 방법을 찾아내고야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혁명을 가져다 줄 신의 물건, 양자 컴퓨터였죠. 우리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컴퓨터를 비롯한 전자기기에는 트랜지스터라는 부품이 들어있습니다. 이 트랜지스터는 전기 신호를 받아 0 혹은 1의 값을 출력하게 되고 컴퓨터는 이를 이용해 연산을 진행하게 되죠. 때문에 정해진 칩셋의 크기에 트랜지스터를 얼마나 많이 넣을 수 있느냐가 기기의 성능을 정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5나노미터 공정, 즉 트랜지스터의 크기가 5나노미터까지 작아지는 엄청난 발전을 이룩하였죠. 여기서 이 칩셋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한정된 공간에 더 많은 것을 집어넣어야 하는데 여기서부터 물리학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컴퓨터는 수많은 트랜지스터의 전기를 줬다 안 줬다 하면서 원하는 값을 얻어냅니다. 그런데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 트랜지스터끼리 너무 가까워지다 보니 나는 이 트랜지스터 A에 전기를 연결해줬는데 양자 터널링 현상으로 인해 전기가 벽을 넘어 옆에 있던 트랜지스터 B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트랜지스터 A에서 1의 값을, 트랜지스터 B에서 0의 값을 의도했지만 원치 않게 모두 1의 값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공정이 미세해질수록 불량률이 높아진다는 것인데요. 때문에 현재 우리는 더 이상 정교하고 성능이 뛰어난 컴퓨터를 만드는데 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너질 수 없던 인류는 최고의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내는데요. 하나의 CPU에서 성능 향상을 이룰 수 없다면 여러 개의 CPU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슈퍼컴퓨터이죠. 그 결과 슈퍼컴퓨터들은 우리의 가정용 컴퓨터와는 확연히 다른 엄청난 코어 수, 쉽게 말해 계산하는 사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요즘 좋은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코어 수가 8이라고 한다면 2019년 6월 기준 슈퍼컴퓨터 랭킹 13위인 미국의 세쿼이어는 코어가 156만 개이며 2017년 4위인 일본의 교우코는 무려 2천만 개라는 엄청난 숫자를 자랑하고 있죠. 다행히 이 방식은 우리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코어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코어가 많다는 것은 결국 전기를 많이 쓴다는 것이기 때문에 코어를 많이 탑재한 슈퍼컴퓨터는 어마어마한 전기를 사용하게 되었죠. 게다가 수천만 개에 달하는 전자제품을 엄청난 전기를 써가며 돌리기 때문에 발열 역시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더 많은 CPU를 사용하면 오히려 성능이 감소해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맙니다. 즉, 하나의 CPU를 발전시키지 못해 여러 개의 CPU를 사용하였는데 이제는 그 방법마저 문제가 생기고 만 것이었죠. 우리들의 영원한 구원자일 줄 알았던 슈퍼컴퓨터 역시 그 한계점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100년 전 이런 사태를 이미 예측하고 있던 과학자가 있었는데요. 바로 양자역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천재 과학자 리처드 파인만이었죠. 아마 어느 시점에서 컴퓨터는 막대한 계산량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신 양자를 모방하는 새로운 도구가 개발되어 기존 컴퓨터를 대체할 겁니다. 그는 이미 100년 전 슈퍼컴퓨터를 훨씬 뛰어넘는 양자 컴퓨터의 존재를 예언했던 건데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양자 컴퓨터는 현실적인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양자 컴퓨터라는 개념도 없었고 단순히 양자 역학을 이용한 무언가가 나올 수 있다고 예측한 것뿐이었죠. 그러던 1985년 옥스포드 대학교의 물리학 교수 데이비드 도이치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양자 역학적으로 보면 0과 1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컴퓨터도 양자 역학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전원 주면서 주지 않은 중첩 상태라는 게 있는데 왜 컴퓨터는 이것을 활용하고 있지 않을까?
쉽게 말해 기존의 컴퓨터는 전원을 주지 않거나 주는 0과 1의 상태로 모든 것을 계산하는데 만약 0과 1이 중첩될 수 있는 양자역학을 이용한다면 조금 더 많은 경우의 수를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이죠. 일반적인 컴퓨터에서는 비트가 정보의 가장 작은 구성 단위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하나의 비트가 하나의 정보밖에 가지지 못합니다. 0 아니면 1을 말이죠. 하지만 양자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단위인 큐비트는 0과 1, 그 어느 것도 아닌 상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양자 중첩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큐비트를 정확히 관측하기 전까지는 0일지 1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큐비트들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던 간에 빛의 속도를 뛰어넘어 각각의 큐비트들에게 순간적으로 그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양자 엉킴이라고 부르죠. 쉽게 말해 우리가 단 하나의 큐비트만 측정해도 다른 큐비트들을 측정할 필요 없이 그 정보를 바로 받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길래 차세대 컴퓨터로 양자 컴퓨터가 주목을 받는 것일까? 예를 들어 100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기존의 컴퓨터 같은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0가지의 경우의 수를 모두 실행해본 후 그 중에서 가장 결과값이 좋은 것을 찾아내어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죠. 하지만 양자 컴퓨터의 경우 0이면서도 1일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100가지의 경우의 수를 동시에 실행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하다가 가장 좋은 결과값이 나오는 순간 나머지 계산들은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으니 그 시간이 비약적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조금 더 쉬운 예시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현재 위치에서 집까지 가장 빠른 길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려할 것은 교통량, 신호체계, 교통사고의 유무 등 고려할 것이 굉장히 많죠. 여기서 기존의 컴퓨터는 한 번에 한 경로씩 모든 경로를 시뮬레이션하여 그 중에서 가장 빠른 길을 알려주게 됩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의 경우 모든 경로를 한 번에 출발해 그 중에서 가장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한 경로를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죠. 이렇게 중첩과 엉킴을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일반적인 컴퓨터에서 가능했던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는 양자 컴퓨터를 어디에 쓸 수 있을까? 인간이 본격적으로 수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면서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밀레니엄 문제를 풀 수도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 인간이 해답을 찾지 못한 미분방정식의 해를 쉽게 찾아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의 일부분일 뿐 이것들은 모두 하나의 목표를 위한 것이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류의 탄생 순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끊임없이 궁금해하며 아직까지도 답을 찾지 못한 그 문제, 이 우주의 탄생 이유, 그리고 그 과정이었습니다. 실제 대부분의 대규모 연구실에서 사용되는 슈퍼컴퓨터들은 복잡한 연산을 위해 쓰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더욱 많은 쓰임새를 보이는 부분은 바로 시뮬레이션 부분이었는데요. 특정 상황에서 특정 조건을 주어주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여기서 무언가를 추가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등을 알 수 있는 시뮬레이션은 컴퓨터의 성능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한 번에 더욱 많은 경우의 수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다시 말해 수많은 매개 변수와 매개체가 있었던 우주 역사상 가장 복잡한 순간, 빅뱅 역시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죠. 물론 지금 단계에서 빅뱅의 순간을 그대로 재현해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불가능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여기서 분명한 건 분명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양자 컴퓨터 혹은 그에 준하는 컴퓨터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 컴퓨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으로 우리가 미처 가지 못했던 우주의 끝에 대한 정보, 우주의 시작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또 만약 이 엄청난 비밀을 밝혀내게 된다면 거기서 또 우리가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엄청난 방법들이 나오게 될지도 모르는 노릇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류 역사상 최고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에 의하면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없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에 의하면 지금 이 순간 실시간으로 우리는 빅뱅에 대한 단서를 계속해서 잃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구에서 생명체가 탄생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는 영원한 수수께끼 우주의 탄생.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광활한 이 우주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왜 생겨났는지, 이는 수백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수수께끼로 남아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매우 똑똑한 동물인지라 하나 둘 의문을 풀어나가기 시작했고 그 결과 영원히 알 수 없을 것 같던 이 우주의 시작이 빅뱅이라는 거대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물론 빅뱅 이론 역시 수백 년 전 사장된 천동설이나 지동설 이론처럼 새로운 이론에 의해 밀려날 수도 있겠지만 빅뱅 이론은 그들이 겪었던 모든 풍파들을 이겨내고 아직까지도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빅뱅 이론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이제
단 한 가지만이 남았죠. 물론 아직까지 빅뱅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들은 많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 현상들은 이 우주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만 알 수 있다면 모두 풀리는 하찮은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는 점점 더 과거의 별을 발견하는 데 성공하며 이 우주의 본질에 다가서고 있죠. 그런데 21세기 최고의 천문학자 중 한 명인 한 과학자가 우리는 영원히 이 우주의 본질을 알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수천 년 뒤에 문명을 가진 생명체가 되더라도 우리는 결코 이 우주의 본질을 알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하죠. 1915년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블랙홀의 존재를 예측해낸 슈바르츠 실트. 표면적이 0인 한 점으로 무한히 수축한다는 천체 블랙홀은 발표 당시 쉽게 믿어지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블랙홀의 존재 가능성이 입증되면서 비로소 블랙홀 역시 하나의 천체로 인정받았죠. 그때부터 인류는 모든 것을 빨아들인다는 신비하면서도 무서운 존재 블랙홀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머릿속에서 하나의 의문이 끊이지 않고 떠올랐는데요. 블랙홀이 엄청난 중력으로 모든 것을 계속해서 빨아들인다면 그 물질들은 전부 어디로 가는 것일까?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나도 강해서 우주상에서 가장 빠르다는 존재 빛조차 빨아들이며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물질을 빨아들여 질량이 증가할수록 블랙홀의 중력은 강해지고 중력이 강해질수록 더욱 많은 물질들을 빨아들일 수 있어 블랙홀의 크기는 계속해서 커지게 되죠. 때문에 슈바르츠 실트에 의해 블랙홀의 존재가 예측된 이후 우리는 블랙홀이 계속해서 물질을 빨아들이고 그 크기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블랙홀이 정말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블랙홀이 계속해서 한계를 모르고 커진다면 과연 어디까지 커지냐가 가장 커다란 문제였습니다. 물론 우주는 굉장히 넓기 때문에 블랙홀이 우주를 지배하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충분히 시간이 흐른다면 우주에 남는 천체는 결국 블랙홀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우주의 미래는 블랙홀에게 갈기갈기 찢길 것이라는 것이었죠. 때문에 우리는 주위 물질을 빨아들이며 계속해서 성장하는 블랙홀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고 무언가 이상하긴 했지만 이 우주의 끝에는 암울한 미래만이 펼쳐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반대되는 개념인 모든 것을 내뱉는 천체 화이트홀을 구상하기도 했지만 화이트홀이 모든 것을 내뱉는 동시에 국소적으로 엄청난 질량이 모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블랙홀이 생겨 화이트홀이라는 개념 역시 잘못되었다고 결론짓게 되었죠. 다시 말해 블랙홀이 작아질 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블랙홀은 주위의 물질을 잡아먹고 끝을 모르고 성장할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굉장한 의구심을 품은 자가 있었으니 바로 인류를 대표할 정도로 천체 물리학에 능통했던 천재 스티븐 호킹이었죠. 사실 호킹 이전에도 블랙홀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1972년 야콥 베켄슈타인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 열역학을 적용시켜 보기로 하는데요. 그런데 열역학 법칙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블랙홀의 정의는 굉장히 많이 수정되어야 했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 이 우주가 고작 블랙홀 몇 개로 정리가 된다면 이는 열역학 제2법칙인 엔트로피의 법칙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엔트로피 법칙은 쉽게 말해 이 세상은 점점 무질서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법칙으로 물에 퍼진 잉크가 자유분방하게 퍼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반대로 엔트로피가 낮아진다는 것은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고 물에 퍼진 잉크를 다시 돌리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절대 엔트로피는 낮아질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 블랙홀의 엔트로피가 0이라면 주변의 엔트로피가 0이 아닌 무언가를 블랙홀 안에 넣었을 때 전체 엔트로피는 감소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없으니 블랙홀은 엔트로피가 0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블랙홀의 온도는 절대 온도 0도가 아니며 이는 온도에 따라 빛이 나오는 현상인 흑체 복사가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모든 것을 빨아들이기만 하고 당연하게도 내뱉는 것은 없다 생각했던 블랙홀이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계속해서 복사열을 내뱉고 있었다는 것이죠. 나아가 호킹은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베켄슈타인의 제안으로부터 2년 후 호킹 박사는 호킹 복사라는 것을 제시하며 흑체 복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호킹 복사가 이야기하는 블랙홀이 내뱉는 물질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여기서 일반 상대성 이론과는 전혀 연관이 없을 것 같던 양자역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 대중들에게 많이 친숙해진 양자역학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괴랄한 것들을 품고 있는 학문인데요. 그 중에는 우리의 상식 수준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양자요동 혹은 양자 떨림이라 부르는 현상이 있었죠.
우리는 진공 상태라고 한다면 그 안에 기체조차 존재하지 않는 무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공기를 빼 진공 상태를 만든다고 하니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당연하죠. 하지만 양자역학에서는 진공 상태에서 우리도 모르게 수많은 것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에 따르면 공간에는 전자와 양전자가 수시로 생성되었다가 서로 충돌하며 소멸하기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양자여동이 일어나는 시간은 무려 10^-44제곱초 정도로 매우 짧기 때문에 관측하기가 극도로 어려우며, 만약 발견한다고 해도 불확정성의 원리에 따라 일정 정밀도 이상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죠. 하지만 이 양자여동이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에서 일어날 경우에는 이야기가 아주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 양자여동이 일어난다고 생각해봅시다. 양자여동에 의해 양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입자와 음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입자가 생깁니다. 음의 에너지를 가진 물질이 존재한다는 게 믿기지 않지만, 불확정성의 원리에 의하면 이 세계에 오래 머물지 않는 입자는 음의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고 하죠. 어차피 양의 에너지를 가진 입자와 음의 에너지를 가진 입자가 다시 만나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위반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에서 양자여동이 일어나면서 둘 중 하나의 입자가 확률적으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만약 양의 에너지를 가진 입자가 빨려 들어가고 음의 에너지를 가진 입자가 방출되게 된다면 불확정성의 원리를 위배하기 때문에 음의 에너지를 가진 입자가 빨려 들어가고 양의 에너지를 가진 입자가 방출하게 되죠. 이는 마치 블랙홀이 입자를 방출하는 것처럼 보이며, 이것이 바로 호킹 복사였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볼 때 이 현상은 블랙홀이 바깥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셈이 되는데, 전체 에너지는 항상 보존되어야 한다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 블랙홀이 방출한 입자만큼 블랙홀의 질량은 줄어들게 되죠. 또 아주 미량이긴 하지만 질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블랙홀의 수명 역시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블랙홀이 무언가를 빨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입자를 내놓고 있다는 것은 당시 학계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주장이었는데요. 게다가 전혀 연관이 없을 것 같던 미시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일반 상대성 이론의 중력이 작용한다는 것을 밝혀내며 두 학문의 연관성마저 찾아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이는 더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서막에 불과했으니, 문제의 쟁점은 블랙홀이 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기 위해 그것의 과거 흔적들을 조사하고는 합니다. 우리의 조상을 찾기 위해 땅 속에 파묻혀 있는 화석들을 조사하고, 과거 지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기 위해 지질을 분석하는 것처럼 말이죠. 때문에 우리는 우주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수십억 년 전 발생한 빛을 통해 우주의 과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은 수십억 년 전 우주에 존재했던 입자들이 만들어낸 별이 낸 빛일 텐데요. 현재 그 별은 다양한 방식으로 최후를 맞이했을 것이고, 이 중 몇몇은 블랙홀이 되거나 블랙홀의 먹잇감이 되었을 겁니다. 때문에 블랙홀은 우리가 궁금해하고 찾고 싶은 것들을 머금고 있는 보물창고와 같은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블랙홀 연구에 매진하는 이유이죠. 하지만 호킹 복사 이론의 발표 이후 우리는 초조해졌습니다. 그 전까지 블랙홀은 영원하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입자는 갈기갈기 찢어질지언정 블랙홀 속 안에 정보는 여전히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종이 문서, 책 같은 것이 아니라 이 입자가 몇 도에 얼고 몇 도에 끓는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와 궁합이 잘 맞아 결합하는지 등의 입자의 성질 같은 정보였죠. 만약 시간이 흘러 우리가 이 정보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된다면, 이 입자가 138억 년 전에는 무엇을 했는지, 누가 이 입자를 탄생시켰는지, 다시 말해 빅뱅 초기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지 알 수 있으리라 생각했죠. 아무리 블랙홀 속에 빨려 들어가도 입자가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은 영원히 유지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호킹 복사에 의하면 블랙홀은 매우 소량이지만 점점 질량을 잃어가며 죽어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는 다시 말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입자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호킹 복사를 통해 나오는 물질이 그 정보가 아니냐는 말도 있었지만, 그건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에서 양자여동으로 생성된 블랙홀과는 상관이 없는 물질로 절대 블랙홀의 정보를 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학계에 다시 한번 커다란 파장을 일게 하는데요. 블랙홀의 질량이 줄어 정보가 사라지게 된다면 블랙홀에 들어갔다 나온 물질은 정보의 양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발생한 역설은 우리는 블랙홀의 정보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 이론 물리학자들은 사실 정보는 소실되는 게 가능하다, 블랙홀이 물질에서 정보를 분리해 어딘가 저장하기 때문에 사라진 것처럼 보일 뿐이다,
우리가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고 따지고 보면 결국 정보가 유지될 것이다 등 다양한 가설과 논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문제점이 생기며 논쟁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현재까지 블랙홀이 입자를 내뱉고 정보가 사라진다는 것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리고 만약 정보가 사라지는 것이 맞다면 우리는 영원히 우주의 비밀을 풀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과거를 조사할 무언가가 남아있지 않을 테니까요. 확실히 스티븐 호킹 박사가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우리는 빅뱅의 본질에는 다가가기 힘들어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과학기술이 발전하여 모든 것을 알아낸다고 하여도 그보다 빠른 속도로 우주는 마치 자신을 숨기려는 듯 정보를 지우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생각은 21세기에 머무르고 있는 한낱 인간의 생각일 뿐이니까요. 실제 우리는 절대 알 수 없다고 생각했던 우주의 비밀을 수차례 밝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여러 가지 사실들이 거짓으로 밝혀지기도 했으며 혹은 우리가 믿어왔던 진실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었죠.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 항상 무한한 영양분을 내리쬐주면서 우리 인간을 탄생할 수 있게 한 태양의 이야기이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별이라고 부르는 천체는 태양과 같은 항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안에 있는 수소를 이용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며 에너지를 얻고 이 에너지를 통해 자신이 이끌어나고 있는 궤도 안의 행성들에게 에너지를 보급하고 있죠. 우리 지구 역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내뿜는 태양 덕에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음에도 적절한 에너지를 받아 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고 그 덕에 이 지구에는 인간이라는 고등 생명체까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 태양이 우리 지구에게 에너지를 전달해줄 수는 없는데요. 태양 안에 존재하고 있는 핵융합의 재료, 수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었죠. 태양과 같은 항성들은 중심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과 어마어마한 질량으로 인한 중력이 서로 평형을 이루며 구형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성이 자신이 가진 수소를 모두 사용하게 되면 이 평화로웠던 시간은 파멸의 시간으로 바뀌게 되죠. 먼저 항성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수소를 거의 다 사용하게 되면 당연하게도 항성은 더 이상 폭발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핵융합 반응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항성은 더 이상 어마어마한 질량이 만들어내는 중력을 이겨낼 힘이 없어지게 되고 그와 동시에 행성의 중심핵이 가장 먼저 항성 안쪽으로 힘없이 쪼그라들게 되죠.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항성의 이야기는 많이 남았거든요. 항성의 중심핵이 쪼그라들게 되면서 중심핵의 밀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그와 동시에 온도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심핵을 감싸고 있던 수소가 높아진 온도 때문에 다시 한번 핵융합 반응을 시작하게 되고 항성 내부 곳곳에 존재하고 있던 수소들이 마구잡이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게 되죠. 원래라면 항성의 가장 안쪽 내부에서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며 분출되는 에너지의 양이 조절 가능한 정도였다면 이제는 수소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며 항성은 더 이상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감당할 수 없게 되죠. 결국 중심핵을 제외한 항성의 껍데기는 어마어마하게 부풀어 오르게 되고 본래 모습보다 수십 배 이상 커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상태가 바로 그 유명한 적색 거성 상태이죠. 이 단계에 들어선 별들은 자신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하려는 듯 더 거대해지고 더 환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항성은 오랜 시간 동안 핵융합 과정을 거치며 결국 내부에는 탄소 찌꺼기만이 가득 차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핵융합 반응시킬 물질이 남아나지 않게 되죠. 이후 이미 너무나도 거대해버린 이 구체의 모습을 감당하지 못한 중심핵은 조금씩 수축하게 되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가 결국엔 껍데기 부분이 계속해서 팽창해 어느샌가 우주 공간 곳곳으로 퍼지게 되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항성의 중심핵이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노출되게 되는데요. 이때 노출된 중심핵에서 나온 빛에 의해 팽창한 껍데기, 가스 덩어리들이 이온화되어 빛을 내게 되면서 행성 상성운이라는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서 빛을 내는 천체, 즉 탄소 찌꺼기가 뭉쳐져 있는 중심핵의 민낯이 바로 백색 외성이죠. 이것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과 같은 항성의 일대기입니다. 우리 태양도 지금으로부터 약 123억 년이 흐른다면 이와 같은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자체로는 빅뱅을 위협할 만한 뭐 딱히 위협적인 사실은 없었는데요. 그런데 왜 이 백색 외성이 빅뱅 이론을 부정할 만한 단서가 된다는 것일까? 그 단서는 바로 백색 외성의 질량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백색 외성의 이야기는 우리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항성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보통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별들은 대부분 우리 태양과 비슷하거나 혹은 더 큰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종종 우리 태양의 절반도 채 미치지 못하는 작은 질량을 가진 항성들도 여럿 존재하고 있죠. 그렇다면 과연 질량이 무슨 상관일까? 사실 천체에 있어 질량이란 자신의 수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보통 질량이 크면 오랜 기간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항성의 경우 질량이 크면 클수록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핵융합의 재료, 수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명이 굉장히 짧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질량이 큰 만큼 중력도 강해지게 되고 이 중력에 의해 중심핵이 크게 밀집되는 것은 물론 어마어마한 양의 핵융합 에너지를 방출해야만 그 질량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태양이 약 170억 년 정도 살 것이라고 예상하는 반면 태양 질량의 3배쯤 되는 별은 고작 6억 4,150만 년, 만약 10배 정도 되는 별이라면 고작 3,162만 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반대로 태양 질량보다 아주 조금 작은 별의 경우 약 175억 년이나 자신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이번에 발견된 백색 외성이 빅뱅 이론을 위협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백색 외성들은 대부분 태양 질량의 약 0.14에서 0.184배에 이르는, 즉 20% 정도도 미치지 않는 매우 작은 질량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보통 이들을 극저질량 백색 외성이라고 부르죠. 문제는 이들의 수명을 역으로 계산해보면 약 1551억 년부터 많게는 약 5500억 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우주의 나이는 이제 고작 약 138억 살인데 이 백색 외성이 존재하려면 적어도 1551억 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결국 기어이 우리 빅뱅 이론은 틀리고 만 것일까요? 다행히도 과학자들은 이에 대한 해답을 내놓았습니다. 그 단서는 바로 이 극저질량 백색 외성이 자신과 비슷한 질량을 가진 항성과 함께 공전하는 이른바 단주기 쌍성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단주기 쌍성계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를 공전하는데 이 두 항성이 가까워질 때마다 질량이 더 큰 항성이 더 작은 항성의 질량을 흡수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극저질량 백색 외성 역시 현재까지는 관측하지 못한 항성에게 질량을 빼앗기게 되면서 평범한 백색 외성에서 극저질량 백색 외성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태양 질량의 20% 미만 질량의 항성들은 아직 백색 외성이 접어들지 못했으며 그 중간 단계에 있는 항성들조차 아직 발견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는 단지 아직 우리가 우주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 보이지만 이미 다른 별의 질량을 빼앗아오는 형태를 많이 봐온 만큼 현재는 이쪽에 더욱 무게가 실려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항상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맞닥뜨리고는 하지만 항상 머지않아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며 수없는 과학의 발전을 이룩해왔습니다. 비록 스티븐 호킹 박사가 제시한 블랙홀 이론대로라면 우리는 영원히 우주의 본질에 다가갈 수 없을 테지만 어디까지나 그의 주장은 21세기에 살았던 21세기의 과학을 가지고 있던 한 과학자의 의견일 뿐 앞으로 시간이 흘러 30세기, 300세기의 인류는 이를 극복하여 우주의 비밀을 풀 방법을 마련해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우리는 드디어 베일에 쌓여있던 이 우주의 정체를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과연 이 우주는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고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까지 방구석 과학이었습니다.